아, 심심해. 오늘도 나쁜 일 할 게 없을까? 오키님한테 받은 거잖아? 어, 내가 매일 조종하고 있는 박세인한테 가볼까? 재밌겠다. 조금만 있다가 집에 가야지. 숙제하려. 극혐. 아이야, 수박 쉬워. 오비키잖아. 어, 박쌤, 뭐 하냐? 나 그냥 좀 이따 들어가서 숙제하려고. 아, 나도 숙제. 아, 숙제하기 싫은데. 저기 박세인이 있다. 넌 10장 남았냐? 난 5장 남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지. 5장이냐? 아, 부럽다. 나는 10장인데 언제 다 해. 친구랑 친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마법을 부려서 친구 관계를 멈춰놔야지. 그래도 숙제 빨리 하면 바로 오마이비키 볼 수 있게 2시간 정도는 폰할 수 있지. 아, 뭐야? 너는 이 말랑이 갖고 놀면 안 돼. 어, 내 말랑이. 계속 못되게 살아야 돼. 또 왜 그래, 박세인? 또 나한테 심술 부리고. 아, 진짜. 오비키, 난 네가 제일 싫어. 나도 너가 이럴 때 제일 싫어. 너는 숙제 10장이지? 난 5장 하러 간다. 진짜 화가 난다. 그래도 참아야지. 내 말랑이야. 아, 내 말랑이 흙 다 묻었네. 우리 오키님이 주신 건데. 박세인. 아, 깜짝이야. 뭐야? 또 지옥이잖아? 이제 지옥에 좀 그만 와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만 좀 부르세요. 너가 그러니까 악마한테 조종당하는 거야. 조종을 당해요? 그래, 나쁜 마녀가 너를 계속 조종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왜 저만 조종당하는 거죠? 너뿐만이 아니야. 조종을 한다고 해도 그 조종에 걸리는 애들이 있고 걸리지 않는 애들이 있어. 너는 걸리는 애야. 걸리는 애? 응? 왜죠? 마음을 곱게 써. 화내지 말고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해. 으악! 화가 나는 걸 어떡해요? 참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는 오늘 지옥 시험에 보러 간다. 뭐야? 학교에서도 보기 싫은 끔찍한 시험을 지옥에 와서도 봐야 된단 말이야? 시험 자체가 지옥이야? 그래, 그래도 전교 1등. 아주 못 보면 전교 3등인데. 입학 문제? 한번 풀어주지. 1번 문제. 이 그림의 정체를 맞추시오. 뭐야, 1번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그림이야? 정답, 슬라임, 찐득이, 지옥? 아, 짜증나, 또 틀렸잖아. 무슨 그림인데요, 이게? 정답은 개미구리야. 이게 정말 개미고 개미알이고 구리잖아. 첫 번째 문제부터 틀리다니. 내 기준에선 아주 최악이야. 2번 문제. 친구한테 장난을 쳤다. 친구가 울었다. 누가 잘못인가? 장난 가지고 왜 울어? 그거 가지고 운 애가 잘못이지. 틀렸어. 장난을 친 애가 잘못이지. 그냥 장난이잖아요. 친구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야. 2번 문제도 틀렸어. 문제를 자꾸 틀리고 있어. 이건 전교 1등인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키키키키오비키. 나이스, 천국이다. 어? 천국 시험지? 천국 시험? 뭐예요? 천국인데 왜 시험을 봐요? 천국 시험. 하나도 재미없어요, 시험. 풀어봐, 재밌을 거야. 와, 천국까지 와서 시험을 보다니. 나 시험 진짜 못 보는데. 아, 맨날 많이 틀려서 보기 싫은데. 1번 문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이게 문제라고요? 와, 대박. 오비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숫자 5! 매일 오마이비키 영상은 5시 55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55분!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게 있어요. 토요일은 오후 5시에 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오비키랑 같이 실시간 채팅으로 같이 영상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모두 참여해주세요. 정답이야. 오 예스, 진짜 신난다. 정답이다. 이 기세를 모아 다음 문제. 문제 2번 문제. 어떨 때 가장 행복해? 어떨 때? 엄마랑 아빠랑 오리온이랑 같이 수영장 펜션 놀러 갔을 때. 물놀이도 하고 진짜 재밌었어. 그때가 제일 행복한 날. 정답! 오비키 100점. 오 100점이요? 진짜야? 와 세상에, 모든 시험에서 60점 넘어보는 게 소원인데 100점을 맞더니 와 진짜 행복해. 100점.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100점?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천국 시험 진짜 최고다. 뭐야? 0점이잖아? 나 전교 1등이야? 0점 짜는 시험지 처음 받아봐. 0점이라니? 지옥 시험 진짜 최악이야. 편지 먼저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편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두궁 투 오비키 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전 항암 치료했던 오시윤입니다. 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원래 6차까지 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5차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언니 영상 많이 봐요. 언니 영상만 봐요. 랜덤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체크리스트! 우와! 되게 잘 그렸다! 커피! 3등급부터 뜯어볼게요. 천재 사과! 우와! 우와! 잘했다! 꼬부침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퀴시를 만들지? 신라면? 수제. 오 신라면. 우와 잘한다. 팝잇. 오 꼬북침. 오 2등급을 뜯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오 예쁘다. 이거는 아 파이파이트 수제? 이거 직접 만드는 거 봐. 우와 진짜 금손이다. 어떻게 만들었지? 마지막 1등급 과연 뭐가 들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은 오 수제. 광탄에 맥도날드 에디션 이거를 그렸네? 우와 진짜 잘했다. 콜라 오 이거는 소스 콜라 뿌려가지고 먹어. 크리스트 콜라 여기지요. 소스 여기 여기 지하팔찌 악마파빗 으하하하하 지옥 급식에 이렇게 친구 있어야겠다. 지옥 말라인 거래. 꼬북칩 여기 있고. 오, 느낌 좋아. 진짜 잘 만들었다. 신라면 있지요. 우리 오시윤 오키님 항암치료 받느냐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건강할 수 있게 오마이비키가 항상 응원할게요. 오시윤 오키 파이팅! 아 이게 소스구나. 소스 고마워요.